로마 교회의 무장과 권위에 대한 도전. 1932년 6월 28일. 정치적 무질서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측에서 보면 소위 종교적 무질서라고도 할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미 교회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였는데 종교에 있어서 의구심은 금물인 것이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 2세가 교황을 무시하여 파문을 당하고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서면으로 교황에게 논쟁을 걸어서 교황이 제대로 받아넘기지 못하게 한 일도 있었다. 이 시대 유럽에는 프리드리 2세와 비슷한 회의를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게다가 교회나 교황의 주장을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성직자들의 타락과 사치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경향도 많았다. 십자군은 점점 쇠퇴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희망과 정열에 불타서 출발했으나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 놓을 수 없었으며 또 이런 경우 반작용은 더 쉽게 생기는 것이다. 현실의 교회에 만족할 수 없게 되자 막연하고 희미하게나마 사람들은 다른 장소에서 빛을 찾기 시작하였다. 교회는 폭력을 써서 사람들의 정신을 계속 지배하려 했는데 이것은 폭력과 같은 방법이 결국 아무 쓸모없는 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하여 그들은 개인이나 집단의 양심적 깨우침을 마구 억압하고 종교적 회의에 대해서도 논쟁과 설득이 아닌 몽둥이로 대처해 나갔다. 1155년에 이미 교회는 이탈리아에서 신망이 높던 전도사인 프르시아의 아르놀드에게 분노의 화살을 쏘고 말았다. 아르놀드는 성녀의 타락과 사치에 대해 비판하다가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졌고 시체는 불태워 재로 만들어 티베르강에 뿌려버렸다. 그는 최후까지도 평상시의 침착성을 잃지 않고 넘넘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다. 교황은 조급해져서 신앙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지나치게 성직자를 비판하는 종파에 대해서는 모조리 이단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규 십자군이 선전포고를 하여 온갖 잔악과 공포가 그들에게 가해졌다. 그 때문에 남프랑스 툴루즈의 알비즈와 파나 왈데시안 파는 희생을 당하고 말았다. 이보다 조금 앞서 그리스도교 전체를 통하여 가장 매력적인 인물의 한 사람이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다. 바로 아시지의 프란체스코였다. 그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으나 재산을 몽땅 내던지고 청빈한 생활을 결심하고 병자와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거리로 나섰다. 나병을 앓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특히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그는 성 프란체스코 단이라고 하는 수도단체를 만들어 전도와 민중의 복지를 위하여 불악에서 불악으로 끌어다니며 그리스도와 같은 생을 살아가려 하였다. 수많은 대중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어 제자가 되었고 그는 십자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이집트나 팔레스티나에까지도 발을 뻗쳤다. 그는 그리스도 교도였지만 모슬렘 교도까지도 그의 인품과 순고함에 감동하여 그를 공경하고 결코 방해하지 않았다. 그는 1181년부터 1226년까지 살았는데 그가 죽은 후 그의 수도단은 교회의 간부와 충돌하였다. 아마도 교회는 이 청빈 사상을 좋아하지 않았던가 보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종류의 원시 그리스도교의 교의를 내동댕이 쳐버렸던 것이다. 이래하여 1318년에 네 사람의 프란체스코파 수도사들이 마르세유에서 이단자라는 죄명으로 화형을 당했다. 한편 프란체스코 수도단과 비슷하면서도 그 정신은 크게 다른 또 하나의 수도단이 교회의 내부에 창설되었다. 이것은 성 도미니쿠스가 세웠기 때문에 도미니쿠스단이라고 불리운다. 이것은 투쟁적이고 또 정통파에 속하는 것이다. 그들의 말을 빌리면 인간은 신앙을 옹호하는 위대한 임무에 종속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설득으로 안 된다면 완력조치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1233년부터는 종교재판으로 폭력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이것은 사람들의 신앙의 정통성 여부를 심문하는 일종의 법정으로서 만일 그들이 책정한 기준과 다를 때는 화형에 처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이단자 사냥을 하여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을 형틀에 매달아서 태워 죽였다. 이보다 더 심했던 것은 전향을 강요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해진 고문이었다. 수많은 불쌍하고 불행한 여인들이 마녀로 고발되어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다. 특히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서는 때때로 종교 재판정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폭도들에 의하여 행해진 일도 있었다.
더욱이 교황은 아무나 밀고자가 되도록 권장하는 신앙의 칙령을 발표하였다. 그는 과학을 단죄하여 악마의 술수라 하였고 모든 폭력과 테러 행위는 정당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인간을 형틀에 걸어놓고 불태워 죽임으로써 그의 영혼 또는 타인의 영혼까지도 구제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종교인은 가끔 강제로 타인을 억누르고 자신의 의견에 억지로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다. 신의 이름을 빌어서 그들은 살생을 하고 살인을 자행하였다. 그들은 불멸의 영혼을 구제한다고 말하며 화형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종교가 거쳐온 길은 대단히 부정적인 것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종교 재판의 잔혹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하여튼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행동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교황들이 이렇게 공포정치로 유럽을 마구 휘젓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지난날의 제왕들에 대한 상전으로서의 지배적 지위를 점차 상실해가고 있었다. 황제를 파문하여 굴종을 강요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신성 로마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하자 프랑스 왕국이 교황에게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1303년에 교황이 행한 일 가운데 프랑스 왕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왕은 장군 한 사람을 교황에게 보냈는데 이 사나이는 교황의 궁전에서 그의 침실로 직접 찾아들어가 감히 그를 모독까지 했다. 이것은 카노사에서 눈 가운데 맨발로 섰던 황제에 비교하면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듯한 일이었다. 수년 후인 1309년에 프랑스인으로 새로운 교황 클레멘스 5세가 즉위하자 궁전을 프랑스의 아비뇽에 정했다. 그 후 1377년까지 되도록 교황이 여기에 살면서 적지 않게 프랑스의 간섭을 받았다. 그 다음에인 1378년에 보통 대분리라고 말하여지는 대사교단의 분열이 있었다. 양파의 사교단이 각각 교황을 선가하여 두 사람의 교황이 출현하였다. 40년 동안 두 사람의 교황은 서로 반목하고 서로 파문하였다. 1417년에 화해가 성립되어 새 교황이 선출되어 로마에 거주했다. 두 교황의 이 싸움은 유럽 사람들의 신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스스로 지상에 있는 신의 대리인 대변자라고 칭하는 자가 이런 싸움을 일삼는다면 그 신성과 선의가 의심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이 싸움은 교황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맹목적인 복종을 흔들어 놓았으나 아직은 동요하는 정도에 그쳐 있었다. 교회의 비판을 상당히 자유로이 시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영국인 위클리프였다. 그는 성직에 있으면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를 겸했다. 그는 성서를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간신히 로마의 노여움을 면할 수 있었으나 죽은 지 31년째인 1415년에 교회 평유에는 그의 뼈를 파내어 화형에 처해버렸다. 위클리프의 뼈는 모독되고 불태워졌으나 학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 영향은 오늘날의 체코슬로바키아인 보헤미아에까지 미치고 브라하 대학의 총장이 된 얀 후스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그 학설 때문에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했으나 고향에서 인기가 대단하였으므로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함정을 만들어 놓고 얀 후스에게 황제의 보증서를 주어 마침 교회 평유회가 개최되고 있던 스위스의 콘스탄츠로 초대하였다. 그는 출두하여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라고 강요당하자 그는 마음에도 없는 일을 고백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자 그들은 약속을 위반하고 황제의 보증서에도 불구하고 그를 산채로 화형시켰다. 이것은 1415년의 일이었다. 후스는 진실로 강직하고 꿋꿋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거짓으로 말하기보다는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 그는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죽었다. 그는 체코인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어 그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칭송을 받고 있다. 얀 후스의 죽음은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았다. 그의 죽음은 보헤미아의 추종자로 하여금 반란의 횃불을 들게 했다. 교황은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십자군을 투입시켰다. 십자군은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가 십자군에 기생하는 무례한 도배들이 많았다. 이들 십자군 병사들은 무고한 백성에게 눈뜨고는 차마 볼 수 없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일단 후스탄군이 기세 있게 나타나면 그들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죄 없는 촌민들에게는 악랄한 횡포를 자행하다가도 정연한 군대가 가까이 가면 모두 도망을 쳤다. 이래하여 독선적인 종교의 압제에 대한 반란과 봉기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드디어는 전 유럽에 퍼져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졌다. 얼마 후에는 결국 그리스도교를 가톨릭교와 프로테스탄트교로 분리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어쩌면 너는 유럽의 종교 분쟁에 대한 이 설명을 듣고 환멸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만 근대 유럽의 발달 배경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유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세기부터 그 후에 걸쳐서 전개되는 종교적 자유를 위한 투쟁과 이어서 일어나는 정치적 자유를 위한 투쟁은 실로 방패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한 항쟁인 것이다. 신성 로마 제국과 교황 통치는 양쪽 모두 절대 권위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간의 정신을 질식시키는 것이다. 황제는 신권에 의하여 옹립되고 교황은 한층 더했다. 그 누구도 이것을 의심하고 명령에 반항할 권리가 없었다. 복종이야말로 미덕이었고 사생활의 판단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조차 큰 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맹목적인 복종과 자유 사이의 논점은 극히 명백하였다. 수세기가 지나는 동안에 유럽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계속되었다. 많은 우여곡절과 장애가 있었으나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목표가 달성된 것을 축하한 바로 그때 경제적 자유 없이 빈곤이 존속하는 한 참다운 자유는 있을 수 없다는 새로운 모순을 그들은 발견한 것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자유의 정치를 촉구하는 것은 그를 조롱하는 데 불과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쟁이고 이 싸움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전개되고 있다. 우리들이 양심의 자유를 말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교만해지고 있는 동안 옛 서적이나 우리들의 습관에 따라 굳어진 관념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우리들을 지배하고 정신을 좌우하고 있다. 한때 우리들의 육체를 결박하는 쇠사슬은 별것이 아니나 정신을 결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과 편견의 쇠사슬은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생겨난 나쁜 요인으로 무의식 중에 무서운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이다.